What's your name? What's his name? Name. 호두. 아, 호두를 어떻게 정확히 내시지? 우리는 숙소에서 나와서 먼저 재래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종이돈이 필요해요. 현금. 환전을 하러 환전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네가 아직 감기를 다 낫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 볼까 합니다. 신식 건물들과 구식 건물이 공존해 있습니다. 일로 와. 컸네. 아이들이 팔찌 같은 거 투라리에 이게 판다고 그래요. Your name? What's cat. You? Huh?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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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r name?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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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aria. Yeah. Your name? L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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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투리라리. 삼라리. Yes. 자, 우리 삼라리에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십자가 달려 있는 팔찌를 하나 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만들고 이렇게 판매하고 또 용돈도 벌고 또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한적한 조지아의 산 거리의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자르에 도착했습니다. 더 바투미 바자르 도착했습니다. 이 바자르 앞쪽에 보니까 철도가 있네요. 근데 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지금은 운행을 안 하는 것 같고 예전에 운행했던 철길 같습니다. 맞죠, 여보? 야, 알아보자고. 스몰 머니, please. 밀어주시네. 응. 하나, 둘, 셋. 노리십. 노리십. 오케이. 땡큐. 마들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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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 한국의 시장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청소 도구들 팔고, 뭐 캠핑 도구도 약간 팔고, 견과류도 팔고. 이거 걸려져 있는 거 이거. 이거? 도구의 본질. 이게 뭐지? 할 말을 지어봐. 이거 하나 샀습니다. What's your name? What's his name? Name. 호두. 아, 호두를 어떻게 정확히 내시지? 오케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봤어요. 여기는 정육점인 것 같습니다. 정육점. 마들로바. 마들로바. 감사하네. 한 사람 두 개밖에 없었어. 여러분, 아내가 20 라리를 줬습니다. 조지아 돈이고요. 비상금. 비상금이자 이걸로 아내 커피 사줘야 됩니다. 아니야, 여보 비상금에 커피는. 아, 그래요? 그러면 안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택시 타고 올 수 있는 비용이에요. 아. 거위. 거기랑 거위, 거위지, 저거는. 거위. 뭐하니? 아. 재래시장에 가격도 안 써져 있고, 그다지 기대했던 것 이하로 크기도 작고, 그래서. 터키 재래시장 같은 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기대가 좀 컸던 것 같아. 우리는 오다가 본 이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당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라떼랑 뭐 케이크 같은 거 파는 게 있으면 좀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컸다. 컸다.
핫코코아 원 라떼 원 라떼 원 야 오늘 이 케이크를 시켰습니다. 4라리짜리 케이크 많이 나갔네요 형님이. 응? Are you YouTuber? YouTube? Okay. 루카? Yes. 루카? Your name? Your friend? Your friend? Okay. Yes. Myself? Hey.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 약간 패스트 뭐지? 약간 눈에 띄네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너무 단단했네. 안녕하십니까 모유튜브입니다. 우리는 늦지막히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어디 가죠? 지금 일단 점심 먹고 네. 그리고 여기 해안가라 바투미에 있는 명소도 좀 구경하고 그리고 여기 바투미 맥도날드가 아 예쁘다고 좀 유명해서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요? 가보려고 합니다. 저기 멀리 놀이기구들이 몇 개 보이네요. 여기는 바투미 해변가입니다. 아내가 저에 비해서 좀 연약해서 몸살 감기가 저보다 좀 더디게 낫고 있습니다. 진짜 일정 아무것도 안 하고 숙소에서 쉬고만 있는데도 아파가지고 골골골골. 여러분 이거 세계여행 이래갖고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어 비치 발리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왜 자꾸 찍어요. 어? 왜 그러냐고요. 저만 찍을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펼쳐져 있고요. 이 호수공원 길을 따라서 여러분 이 골목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 공원길에서 호수공원길에서 나와서 이렇게 오니까 이쁜 길이 펼쳐지네요. 여보 하나 둘 찰칵 찰칵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왕석이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Chinese homemade noodle with spring prawn. Rice noodle with beef 먹었습니다. 네, 오케이. 콜라까지 해서 1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갑니다. 여기 호수공원 옆에 있는 이런 우리에 와봤어요. 아까도 봤지만은 포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니. 안에도 이렇게 찍고 있고 잘 받아 먹네. 애기들이 구명조끼 입고 많이 하네. 이 공원 조성이 진짜 잘 돼 있네요. 호수에서 카약킹도 할 수 있고 놀이공원도 일부 있고 벌써부터 유럽 합니다. 아 그런 것 같은데? 오 여기가 광장이네 여보. 우와 여보 진짜 예쁘다.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 말고는 참 이쁘네요. 오. 맞은편 건물도 이렇게 이쁘고 이 건물이 여보 이 건물이 역시 이쁜 건물이었어.
거리에서 이렇게 샷을 찍는 게 참 이쁜 샷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를 찍으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쁜 것 같은데 더 이쁜 맥도날드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야, 너는 왜 아빠를 그러고 있어? 위험하게? 응? 뭐지? 슈구. 여기는 뭐지? 예? 여기는 뭐지? 슈구. 여보, 이렇게. 뭐지?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하고. 아니, 썸네 그거 제가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 만들어요. 제가요? 응. 뭐지? 고개를 갸우뚱해야지. 뭐지? 여기 이렇게 해. 안녕하십니까, 모지추입니다. 우리는 커피를 한잔 먹기 위해서 야? 이거 다 주는 거야? 갖고 왔는데 라떼랑 모카를 따뜻하게 한 잔씩 먹으러 들어왔어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카 진하네요. 역시 조지아답습니다. 하초코. 하초코를 드십시오. 하초코는 거의 실패가 없네. 그러니까 그쵸? 거의 실패가 없네. 그치? 하초코는 터키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괜찮은데. 이거 왜 이 밖에 안 주냐? 빌 보면서 확인해 봤더니만. 아, 여기도 가게라서 한국이야. 어보, 포토. 스티커 포토인가 봐. 포토나 찍을까? 낭만이 있네요. 왜요? 저 추억이지, 포토. 홍학 그 청바지 기억나요? 홍학 청바지. 어보, 사줄까? 한번 거기 윌, 여보. 피 제가 입으면. 여보. 패션 피플, 해피. 아내가 이게 예쁘다고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사줄게요. 홍합. 여보, 진짜 사고 싶어? 여보, 예쁘다니까 예뻐 보이네. 가보죠. 오, 여기 예쁘다, 여보. 사진 찍자. 여기 뱀부숲이 있습니다, 뱀부숲. 이거. 추억의 스티커 사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되는 거 맞나? 모르겠어. 돈을 넣어야 되는 건가? 아, 뭐 찍히고 있네. 진짜? 앉아. 아, 저 소파. 끝났어? 어머. 그래서. 그래서 어디로 나와? 어머나, 이거 잘 찍힌 거 맞아? 몰라. 이걸 얼굴 안 나오고 허공만 찍힌 거 아니야? 응. 어머, 그래도 여기는 좀 얼굴 잡혔네요. 근데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몰라. 근데 스티커 사진인 거 아닌데? 그냥 사진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네. 위에 건 X. 왜? 왜? 아. 여러분, 뭐,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어딜 보고 있어? 아니, 나는 여기가 깜빡이길래, 아, 지금 뭐 하고 있다. 라고 인식을 한 거야. 어쨌든 여기를 보고 찍은 게 맞네. 그치? 여기를 보고. 공원 진짜 근데 잘 돼있다. 여보, 여기서 한 장 찍자. 여보, 이쁘다. 여보 서 보세요. 여보, 사진 한 장 찍을래? 뭐지? 누가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하는 그런 장소인가? 여유로운 헤드니티를 보는 거야. 뒤로 기대봐. 어떻습니까? 좋네요. 좋습니까? 좀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좀 내려갔는데? 좀 쉬어요, 여보. 저도 여기 있을게요. 으야. 뭐, 어머니 왜 햇빛 안 비춰? 좋네요, 여기.
여보 뭐지? 뭐지? 뭐지 아파? 뭐지가 아니라 뭐가지? 어머 이거 여기 뼈가 아파. 이거 원래 누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철수. 우리는 불현듯 바툼이 바닷물을 보고 싶었다. 손이라도 담그려고 해변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건 나오나? 이건 샤오기인데 한번 눌러보기를 원한다. 오! 크게 틀어봐요. 아 진짜? 안 나와. 저쪽 거.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아닌가? 어. 이거. 어, 약간 찹쌀떡 같다. 찹쌀떡. 어, 바닷가에 왔습니다. 어, 자갈밭. 조심해. 자갈밭이 걷기에는 더 위험해. 여기 흑해야. 흑해 물답게 지중해 바다에 비해서 바닷물은 맑지 않다. 우리나라 약간 서해 약간 비슷하네요. 서해보다 깨끗해. 그래? 들어갈 수는 있을 정도였냐? 밑에가 돌이 빠매서 바닷물이 보이는 것 같아. 어, 여보. 응? 괜찮아. 온도. 네? 어. 여보. 어. 아, 물인데 이렇게 맑게 해? 모르겠어. 다시 넓적한 거. 얇고 넓적한 거 아니야. 넓고 얇적, 넓적한 거. 이게 픽 해야 돼. 얇은 거밖에 없어. 여보 나 찍어줘. 얇은 게 없어. 뭐? 아치 일곱 개. 오 일곱 개야. 오. 봐봐. 어? 하나. 있어? 응. 이거 뭐? 응. 하나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가 되지? 이게 물 돌이 무거워서 그래. 아니? 돌.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 맥도날드 앞에 왔습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건너갑니까? 예, 건너가야 되는데요. 이게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 저도 처음 와봐서 한번 외관을 한번 쭉 돌아볼까요? 어버 어때요? 외관에 약간 이런 물이 모여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포토존인 듯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이 라인은 DT 라인 같아요. 어, 여기서 쓰레기도 이렇게 건지시는 분도 따로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주위가 이렇게 둘러있네, 물로. 이런 식으로 외관이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많이 기다려주나? 메뉴를 시키겠습니다. 잉글리시 메뉴. 테이커. 어? 예, 네, 오케이. 나왔어? 응. 일로 나와야 봐. 택스 붙었어? 택스 4.81 라리. 어디? 밑에. 아, 그렇네. 어, 택스가 18%야. 와. 그래서 4.81이 붙은 거야? 응. 와. 그럼 10이면 3 정도만 붙어야 되는데, 여기 18%나 붙는 거야. 아니, 왜 내가 이걸로 주문했는데 18%나 붙어? 야, 내가 이걸로 내가 카드 그것까지 다 했는데. 저도 너무 많이 붙네. 한번 돌아보자. 92번. 몇 번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층마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네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위주로 많이 쓰고 볼게요. 아, 여기 외부 공간이 이렇게 돼 있네요. 외부 공간이. 여기 외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 이 부분이 포인트네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내부랑 외부를 같이 쓸 수 있고, 또 올라온 계단에서도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내랑도 한번 올라와서 살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인데, 그거 어때? 여기? 막 이쁜 거 하나만 봐도 아니, 월드업탑이라고 하는데. 아니, 특이한 곳이 약간 이게 이쁜 건가? 건물 모양이? 어때? 어? 이거? 그냥 소스. 그치? 응. 기대를 많이 하고 와서 그런가? 네, 여러분. 혹시 뒤에 여기 약간 동물관 같이 하고. 풍경을 보시고, 우리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해안갓길 따라서 가면서 석양도 함께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 맥주라기 먼저 먹을래? 어떡해요 이거. 뭐 약간 멈춰봐. 손가락끼리.